이제 그 시그니처 그 메뉴 관련해서 네. 이제 제가 과거에 다른 이제 카페 관련 저자분 인터뷰했을 네. 때는 커피 맛에서 그 변별력을 사실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내가 낸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그쵸, 않으니까 네. 이제 그 카페 그 중요한 성공 포인트 중 하나를 디저트로 꼽는 분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뭐 투썸 같은 거에 뭐 케이크를 한다든지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야지 우리 맛있죠. 카페에 온다. 네. 개인 카페 운영하신 입장에서는 뭐 이런 디저트 전략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저트 있으면 좋죠. 근데 잘해야 되죠.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디저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음료를 드시면서 디저트를 하시는 게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권은 이제 드려야 되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은 조금 수주를 받아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잘 못하는데 굳이 남들이 한다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고 즐기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오지도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연구해서 이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카페 창업을 제 주변에서도 이제 생각하는 분들 얘기 나눠보면은 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항상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따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얘기 네. 항상 나오거든요. 카페 창업 전에 좀 받아야 될 교육도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카페를 일단은 창업을 하실 거면 커피 교육은 기본으로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스타 그 교육 과정은 뭐 커피 추출하는 것부터 뭐 카페 메뉴 이제 제조하는 막 법들 그리고 이제 라떼아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약간 비주얼적으로 많이 손님들이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배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핸드드립 그 전문 카페를 오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원두의 특성이라던가 종류 같은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컨셉에 맞는 것들. 내가 뭐 베이커리 카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뭐 그런 제과제빵 그런 것들도 배우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컨셉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제 습득을 하시고 카페를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상권에 맞춰서 분위기를 보면서 기본 숙지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 그럼 이제 뭐 커피 학원 보면은 뭐 구피 무료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같아요. 아, 그런 거 네. 교육이 도움이 실제로 되나요? 어떤가요?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창업을 만약에 임박하지 않고 조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한 2, 3년?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뭐 무료로 뭐 강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을 내서 여러 번좀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이제 그게 이제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런 이제 다양한 커리큘럼, 근데 강사분들마다 또 이게 그쵸. 다르세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얻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창업에 임박했다. 이제 곧 창업이다. 매장을 알아보고 있다. 이제 그러실 때는 창업 교육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조금 비용을 조금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추천해요. 왜냐면은 1대1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조금 준비해야 될 것들.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처음이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게 그런 데서 이제 창업 교육을 받은 곳에서 뭐 원두를 조금 선별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카페에 들어가는 이제 뭐 부자재들이나 아니면 이제 머신들 그런 것들도 소개를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소개받은 것들은 이제 AS 부분들도 확실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뭐 인테리어 컨셉을 잡았는데 뭐 인테리어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제 좀 그런 걸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학원비나 교육비가 전혀 아깝지 않나요? 아까우면은 창업을 못하겠죠? 아, 그래요?
네. 일단은 투자를 하셔야 뭐든 거저 얻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를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아껴야 될 때는 그렇게 문화센터나 조금 그런 곳들을 이제 발품을 팔아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그 카페 그 인수해서 창업하셨을 때 얼마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권리금을 조금 줬죠. 그러니까 권리금이란 게 그 상권에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이라고 그 안에 이제 시설들이 얼마나 괜찮은 것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권리금을 조금 줬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일단은 제가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비용을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했어요. 그래서 한 1억 조금 넘게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딱 1억 들여서 바로 장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인수를 받아서 제가 이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보수를 했죠. 그리고 컨셉 같은 거는 전에 사장님이랑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좀 정체성을 좀 갖고 싶어서 이름은 그냥 카페 엔젤이라고 진행을 했지만 거기에 맞는 이제 로고들은 새로 이제 디자인을 의뢰해서 하고 그다음에 홀더 같은 경우에도 예전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냥 무지 홀더로 그냥 사용하셨어요. 네이밍이 없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홍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아,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얼마 들어가냐 이게 항상 고민일 텐데. 작가님께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신 입장에서 그래도 카페 요즘에 좀 창업하려면은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 정도 금액이 뭐 인테리어비 얼마, 뭐 시설비 얼마, 뭐 이런 나눠서 어떻게 배분돼서 쓰이게 될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 카페를 얻으실 거면은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매장 얻어야 되니까 보증금과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권리금. 이제 그 상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시설 투자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인테리어 하고 이제 그 안에 내부를 채울 수 있는 기계들 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재들, 뭐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는 한 3달에서 6개월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한 3달 정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유자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을 조금 많이 주고 들어간 케이스기는 해요. 근데 조금 잘 발품을 파시면 그러다 7천? 최소 7천 그래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7천이라는 그 금액이 이게 뭐 흔히 뭐 프랜차이즈랑 비교하면은 저렴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똑같은 건가요? 비싼 건가요? 프랜차이즈도 이제 종류가 있죠. 요즘 프랜차이즈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또 있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면은 조금 욕심을 내서 공부를 하셔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하기는 해요.